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친구다. 맥스웰이다. 뭐야? 저 윤진이 아니야? 응, 커피 타고 있다. 응? 엄마? 저 일병놈 새끼 저거 윤진이한테 번호 따고 있는 거 같은데? 어이! 아야, 거기 동작 그만. 미친 거 아니야? 지금 남자친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. 제정신이 아니구만. 네 내 손에 순직하기 싫으면 얼른 사과드려, 정중하니. 어, 너 안 해? 조심해라. 저거 분기물난 아이가 군인이 민간인한테 이래도 되는 기가? 에휴, 불쌍한 새끼 진짜. 야 윤진아, 저 일병놈 새끼가 니한테 뭐라 하디? 나가 이상형이래. 첫눈에 반했단디? 아따, 우리 정대만이가 또 군인들의 워너비구만, 워너비? 네가 이 새끼 여자친구만 아니었어도 내가 네한테 도움을 솔찬히 받았을 것인디. 아쉽다.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? 내가 얘기했다, 아이가. 동문회 있다고. 같이 가자고. 나가 안 간다고 몇 번을 말했냐. 거기 가면 또 수잘데기 없는 거 물어봤었고. 그리고 노래방 가가지고 밤새 놀 것인디. 나 노래방 공포증 있단께. 음치다, 음치. 노래방은 안 가면 된다, 아이가. 전부터 선배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오락했단 말이다. 니는 선배가 중요하냐, 여자친구가 중요하냐. 아무튼 난 그런 데 가는 거 딱 질색인께. 뭐 갈라면 딴 여자 데리고 가든가 해.